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잘 오셨습니다. 흠에 요 얘기하려는 게 겁나게 거시기에 불금하니 낯간지러. 그래도 잘 왔어요. 오늘은 내가 시대적인 성령 집회를 한번 해보려고. 뭘 그냥 흐느적거리고 앉았어, 지금 흐느적거리고. 총선 끝나고 나니까 다 헷가닥 가가지고 말이야. 마탱이들이 다 가가지고. 예. 안 갔지? 안 간 사람만 여기 온 거야. 다시 14절 한번 읽어봐, 14절. 자, 오늘이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자, 끝.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또 내 신을 고무신이여 성령이여. 구약 시대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신이라 그래서 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 곧 성령으로 되느니라. 신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내가 또 내 신을 어디에다 둔다? 너희 속에 두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요. 무덤에서 나오는 원리는요 다른 거 없어. 제목 다 알잖아. 다 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못 나와. 백날 첫날에도 못 나와요. 이해되셨어? 오늘 여기까지 감 잡았으면 아멘. 자, 이제 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기 전에 사실은 내가 저기 앉아서요 방언 기도를 하다가 그냥 가쁠까. 왜냐면요 우리 사모님하고 지금 한창수 전사님이 성령을 이미 가동시켜가지고 여기가 불바다가 됐는데 그
괜히 또 내가 어중간히 설치다가 성령의 불을 끌까 봐요. 도망가 볼까. 근데 오늘은요 김준식 장로님이 안 나타나가지고 사례비를 못 받았어. 사례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못 도망간 거야. 에이 정말 내가 그거 받았으면 내가 도망갔을 텐데. 왜냐면 내가 도망가도 주여 삼창만 해놓고 도망가도 이미 성령이 역사하겠더라고. 그래도 어쨌거나 왔은 게 해고 가야지. 방황하는 나에게입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꽃 박힌 손 내밀어 보라 하시더니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땀 내려오니 너의 맘이 주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알을 수 있거니 주여 나의 마음이 긁어갑니다.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강구하는다.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다요.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있어 다시 한번 방황하는 나이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어 보라 하시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오니 너의 맘이 주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 받을 수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합니다.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듬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강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 낮아있어 모든 맘이 주를 찬양 비대하시 소리 높여 우리 주 예수 찬양 할아버지 찬메이주 할래 할렐루야 아멘 찬메이주 할래 다시 한번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 위대하신 예수님 소리 높여 우리 주 예수님 찬양 찬메이주 할래 할렐루야 아멘 찬메이주 할래 찬메이주
이치고쇼 이치고쇼 참 더구어주 이스베이더고쇼 이참메이 하멍가우쇼 주 예수 주 하리 아버네 주참메이 하리 주참메이 하리 루야 아멘 아멘 주참메이 하리 주참메이 하리 하리 다시 한번 이치고쇼 이치고쇼 참메 더구어주어리 이스페이디 이고쇼 이참 허망카우 주 예수 주 하리 주참메이 하리 주참메이 하리 하리루야 아멘 아멘 주참메이 하리 주참메이 하리 아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 먼 약한면 아버지 놀라운 손길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나에게 주사 새 생명관 놀라운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어주 어주 주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나에게 주스 새 생명 받아 놀라운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믿는 자 치려버리 주여버리 놀라운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 놀라운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어주 어주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반 놀라운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갇힌 자의 방 주님을 씁니다 날 구원하 빛으로 인도해 아버지 놀라운 나에게 새 생명반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어주어주 어주 그 놀라운 주보이 어주 은혜로운 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나에게 새 생명 받은 나 찬양하네 영원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 갇힌 자의 방 쉬어 풀어주소서 날 구원하 빛으로 인도해 아버지 놀라운 나에게 주소서 새 생명 반 아버지 놀라운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어주 어주 어주
놀라우는 나에게 새 생명 받아 놀라운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하이탄간 좌우당간 줄 알았어. 아멘이요. 내가 옛날에 화성 남서울에 가서 처음 우리 목사님을 만날 때 나타났던 그 현상이 오늘 밤에 일어날 것 같아. 나 혼자서요 3층 숙소에서 붕이하다가 왔어. 혼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할렐루야요. 그런 일이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덤에서 나와. 어디서 나오자고요? 무덤에서 나와 뭐가 되자? 군대가 되자. 아멘. 참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덤에서 나와 군대가 되자.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누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왜냐하면 원래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원래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 한 민족이요. 그래서 통칭으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아멘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더럽게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냐. 극진히 사랑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와갖고 조선 땅에 와서 기도했던 언더우드 기도를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다고요. 어? 가난과 질병과 인습에 젖어서 응? 뭘 좋은 것을 갖다 주려고 그래도요 받지를 못해. 다 다쳐가지고 이렇게요. 어? 이런 이 조선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다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근데 지금 말 들어 안 들어? 더럽게 안 들어. 지금 꼭 이스라엘하고 똑같아.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가 고쳐 쓰시려고 어디다가 집어넣느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바벨론 제국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바벨론 시대에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바벨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올라가면 아수르도 있고 뭐도 있어요? 아수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애굽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계시가 이 바벨론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바벨론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 쓰려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민족도요 하나님이 뭔가 고쳐 쓰려고. 정강호 목사님 무서운 여러분 예언 들으셨죠? 오전에 방송하고 오후에 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서 오후에 혼자 방송한 내용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것 같은데. 첫눈이 오기 전에. 아 이거는 안동역인데 말이야. 첫눈이 그 다음에 뭐예요? 첫눈이 오기 전에 그건가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무서워서 말씀을 못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첫눈이 오기 전에 뭐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다.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요 그 얘기를 듣다가요 막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왜냐하면 2019년도에 우리 목사님이 정강훈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홀연히 나와서 외쳤잖아요. 그래서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야.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 뭔가 우리 이민족에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4월 10일 마지막 기회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줬는데 헛방이었어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70년 동안 집어넣어서 그냥 완전히 밟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때에 이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바로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동상의 계시를 누가 받아요? 다니엘이가 받는 거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누구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 에스겔입니다. 이 두 선지자 외에도 크고 작은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이 대표적 선지자가 바로 두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다 선지자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대표적 선지자,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또 이런 얘기하면요. 저 새끼가 말이야 또 이렇게 욕할 사람이 있다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선지자가 많았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선지자,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일하신 선지자가 두 분이었다는 거야. 이 두 분이요 얼만큼 나라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은요 마른 인분을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서 먹으면서 떡 한 쪼가리를 연명을 하면서 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애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 자,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이 뭐예요?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자,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자,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잘 들어요.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할 거란 말이야. 오늘 역사 일어날 거야. 오늘 여기에 보면요. 이 환상을 하나님이 물론 하시지만 이 환상을 환상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주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말이에요. 성령이. 잘 들어봐. 37장 1절에 주의 영이 그랬잖아. 주의 영이. 성령이 환상을 보여줬다고. 아멘이요. 그러니까 모든 환상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성령으로 이끌어서 성령으로 이끄는 거예요. 시간 장소를 초월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지고 뭘 보여줬느냐? 바로 에스겔 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한 것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환상을 통해서 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어요. 에스겔, 이 뼈다구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몰라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대언하라 그래. 대언하라. 뭐하라고? 대언하라. 대언하라. 한번 따라. 대언하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요 성령으로 감동감화해서 대언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가 대언을 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뼈들아. 빨리 훑어봐. 뼈들아.
제자리로 어디로 가라고?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제자리로 돌아가라야. 이야, 그렇게요. 환상 속에서 성령이 지금 이끌어서 이 환상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건 실제 일어난 게 아니고 환상 속에서. 그래서 환상 속에서 마른 뼈다구를 받고 흩어진 마른 뼈다구를 받고 환상 속에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야. 대언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요, 이 뼈들이요, 따르닥 소리를 내면서 저 밑에 있던 발가락뼈, 무릎뼈, 다리뼈, 허리뼈, 갈비뼈들이요, 따르닥 꼬물꼬물꼬물 기어오더니 이 대가리에 대어 탁탁탁탁 붙는 거야.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면 여러분 사람 표본 만들어놨죠. 뼈다구 표본. 요렇게 딱 된 거야. 그랬더니 두 번째로 또 대연하래. 그래서 뭐라고 대연하라? 힘주라. 힘주라 붙어라. 한번 따라해. 힘주라. 힘주라. 붙어라. 힘주라. 그랬더니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힘줄이요 탁 오더니 쫙 달라붙는 거야. 거기다가 세 번째로 뭐예요? 어? 살과 가죽아. 살과 가죽아 입혀져라. 예? 살과 가죽이 입혀져라. 한번 따라해. 살과 가죽아 입혀져라. 그랬더니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막 사람이 숨이 넘어가서 막 죽어가지고 누워있는 상태처럼 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까지. 이제 사람의 형체가 완성이 된 거야. 여기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생기야, 들어가라. 한번 따라해. 생기야, 들어가라. 이야, 그랬더니요, 누워있던 시체가요, 벌떡 일어나서 촥 서서요, 기준 딱 하니까 그냥 옆으로 착착착착착 붙어가지고 뭐냐? 큰 군대. 뭐라고요? 큰 군대가 돼서 큰 군대.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군대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적어도 사단 병력이 된 거야. 그러니까 황중선 장군의 사단이 된 거야. 그때 황중선 장군이 여기 있었어. 그러니까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야, 이것을요 벌벌벌벌 떨면서 놀란 가슴을 감고 그냥 대언하라 그래서 대언했더니 이런 역사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고 나니까 신기하기도 놀라워.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사건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번 우리도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 이것이 뭐이다요? 다 전라도 사람 내가 만들 판이야. 내가 사랑 좋을 게 하면 경상도고 충청도고 다 전라도로 내가 만들 거야. 이게 이놈은 전라민국 이거. 하이나 이게 참 전라민국 이거 어떻게 썼냐 이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아, 그게 뭐냐면 네가 보고 있는 이 마른 뼈 그리고 큰 군대, 이 마른 뼈는 뭐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인데 뭐냐? 바로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뭐 했냐? 심령의 상태, 영적의 상태가 이 마른 뼈와 같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바짝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뭐야?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완전히 절망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마른 뼈들이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는 바벨론이요? 한번 따라해. 바벨론이요? 바벨론. 무덤이다. 뭐예요? 무덤이라 그랬어요. 무덤.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강훈 목사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내가 무덤을 열고
아멘. 그러니까 무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이제 바벨론을 열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들의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요, 지금의 상태요. 그 다음에 무덤은 뭐라고?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열고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큰 군대로 일으켜주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무덤은 과거 구약시대 에스겔 시대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도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이게 없으면 오늘 이런 말을 뭐하려고 해? 할 필요가 없지. 아니 과거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어? 한국 근대사도 아니고 한국 고대사도 아니고 중세사도 아니고 어?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여러분 지금요 강화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경영 배웠잖아. 역사 경영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면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다 집어넣었어요? 뭐 때문에 집어넣었어요? 뭐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덤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구약시대만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도 그래. 우리 시대도 그래. 우리 시대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무덤이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덤이 바벨론이야. 바벨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는요, 무덤이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질병의 무덤. 질병 속에다가 하나님이 가둘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버리장머리 고치려고. 뜻을 돌이키려고. 더럽게 말 안 들으니까. 좌우당간. 어? 이번에요,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다 하나만 딱 됐으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시대적인 역사가. 안 돼요. 안 돼. 말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병 속에다 넣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한번 따라해. 물질의 무덤. 물질이요. 물질. 한번 따라해. 사업의 무덤. 한번 따라해. 가정의 무덤. 등등의 무덤을 오늘날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요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말 듣고. 어?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수 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어?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진짜로 호세아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어? 오라! 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치는데도요, 안 돼. 안 되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오라 그럴 때, 아니, 애시당초 말 잘 들었으면, 어? 우리가 강화문에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참 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말 안 들면 어쩔 수 없어. 들어가야 돼. 기어 들어가야 돼. 아멘. 안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데 여기요, 다 지금요, 거룩하고 자비하신 모습으로 앉아있어서 그런지요, 그래도 지금요, 똥줄 타는 사람들 다 있어요. 거룩한 척, 안 그런 척 해도요, 다 나와야 된다고. 자, 오늘 밤에 다 나옵시다. 자, 그러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무덤에 나오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무덤에 나오는 원리를 가르쳐줬어. 자, 무덤에서 나오는 원리요. 오늘은 내가 빨리 끝나야 돼. 그래야 기도하지.
무덤에서 나오는 원리, 무덤에서 나오는 원리. 그러면 구약 시대의 무덤에서 나오는 원리가 달라요. 신약 시대 가만 있어봐. 말이 좀 자꾸 꼬이네. 구약 시대에 나오는 원리가 다를까? 신약 시대도 또 다를까? 어?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좀 거시기하게 하네. 예. 그러니까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들어가는 원리도 똑같고 나오는 원리도 똑같아요. 아멘. 자,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는 원리, 내가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지난번에 와서 여기까지 했다고. 무덤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핵심 뭐예요? 예언자의 말을 듣자. 에? 자, 누구의 말을 듣자? 예언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예언자에게 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려면 뭐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왜 안 되냐고. 왜 안 들어? 잘 들어봐요.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이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성령. 아멘? 그러면 이 대언자에게 말씀을 갖다 물린 분이 누구요? 주의 성령.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가 뭐요? 보여주시는 것, 아멘. 말하게 하는 것, 아멘. 듣는 게 하는 것, 이게 다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아멘이요. 그래서 나오는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예언자의 말을 드려야 돼. 그런데 이거보다 더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성령을 받자. 한번 따라해.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14절 다시 한번 잘 봐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어디다 둔다고? 성령을 둔다는 거예요. 성령을 두어.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스겔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빌론 강가에 난민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전했어 안 전했어요? 전했다고요. 목숨 걸고 전했다고. 목숨 걸고 전했다고. 애걸 볼 거라고 전했다고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처먹었어요. 왜 안 들어요? 예언자의 말을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요, 성령이 들을 길을 열어줘야 듣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결국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임하니까 내신을 두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둔다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임하는 거란 말이야. 성령이 임하니까 대언자가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못 들어. 제가요 목회 10년 하고 우리 목사님 막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시작하실 때 화성 남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첫날 가가지고 월요일날 가가지고 은혜를 몽땅 받고 와가지고 목이 다신 목소리로 그 다음날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결국 포기하고 오전에는 그냥 갔어요. 오후에 또 데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 집회를 참석하는데 처음 간 놈이 은혜 받으려고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어? 앞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 부럽겠어. 꼭요 은혜 못 받은 놈들은 뒤에 앉는다고. 뒤에 앉아가지고 딱 봤더니요, 그때 살아있는 우리 그 찬양했던 박경선 목사님 우리 친구요.
그 목사님이 천당 가고 나서 가슴이 아픈지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 또 우리 박경선 목사님이 이 삼위일체가 돼서요. 성령 운동을 그 시대 주도를 했다고. 이 준비 찬송하면서 오프닝 찬송. 아이 갔더니요. 다 가서 봤더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막 씩씩 하는데 보니까요. 꼭 흰 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꼭 옛날에 내가 불렀던 뽕짝 노래 같아요. 은혜 못 받은 놈은 꼭 그런 것만 판단하거든. 근데요, 좀 있다가 보니까요, 그냥요, 몸은요, 장군 몸에다가 배는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딱 나오더니요, 착 갔더니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면서요. 그래가지고 내가 뒤에다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원에 안 올라 그런 기여. 괜히 재수없겠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턱 막 나와서 막 지금 우리가 불렀던 모든 만민이 그때부터 부른 기여. 주님의 손길이. 에. 근데 또 찬양이 또 좀 특이하잖아. 에? 아이고, 찬양은 또 괜찮네. 내가 그거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주님의 손길을. 모든 만민도 처음 들어봤어, 내가. 세상에 뭐 이런 세계가 있지? 그래서 앉았는데요. 좀 있다가 성령에 나타남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은 떨었대요. 뭘 떨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떨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떠는데요. 뭔 소리가 하나지도 내가 몰라요. 아무 소리도 그냥 떨었다는 소리만 들어. 그리고 또 설교는 얼마나 더럽게 길게 하지 말이야. 아, 좀 빨리 끝내줘야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막 11시가 돼도 안 끝나고요. 막 발떡증이 나서 죽겠는 거야, 그냥. 맨날 떨었다고만 하고. 그러고요, 끝났으면 이제 또 그만하면 되지. 다 끝나고 나서 또 이 안수기도 하신다고. 네, 오늘은 특별히 안수기도 할 테니까 다 이제 해라 그래가지고. 아휴, 왜 목사가 목사한테 안수를 한다고 그럴까. 어?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 안수, 저기 목사 안수 받을 때만 안수 받으니까 난 안수 안 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방어를 하려고 딱 하는데 한참 있는데요. 축축축축 하고 오더니 내 대가리에다가 안수를 타고. 에이씨, 정말 씨. 안수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야, 그런데요. 나는 안수의 경험을 그 처음 받았어. 그때 처음 경험했어. 이게 첫 경험이에요. 영적으로 첫 경험. 손을 그냥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푹푹푹푹 하고 갔다고 푹 눌렀는데요. 뭔가요, 묵직한 것이 위로부터 샥 누르는데 여운이 한참 남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 경험했지. 나 거짓말 안 해. 딱 했는데 일단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다음 날이 됐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게 벌써 성령의 역사예요. 다음 날은요, 목사님이 데리러 온다 그래서 오지 마요, 내가 그냥 갈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돈 벌어야 되니까 어린이집 내가 차 타고 다 줘놓고 애들만 다 내려놓고 그냥 불이 났게, 그때 평택에서 그 화성 남소리 얼마 안 멀어, 불이 났게 딱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갔는데 귀가 열려. 어? 바울은 떨었다는 거예요. 왜 떨었냐? 목회하는 모든 현장, 뭐 전도, 설교, 성경 공부, 뭐 신방, 모든 하는 일에 뭐요? 성령이 안 나타날까봐 떨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떨었냐?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야.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거든. 근데 성령이 나타남이 없을까봐 심히 떨었다는 말은 그날 처음 들어봤어. 아니 여러분, 성경이 새로 기록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님으로 10년 했다니까. 설교요, 잘했어요. 제목 설교. 뭐, 박종순 목사님, 뭐, 곽선희 목사님 설교 다 비교다. 기똥차게 했다고.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잘했어. 나 잘했다고. 그런데 개뻥이야. 바울은 떨었다는 말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 내가 얼마나 잘했다. 세상에 왜 이런 말이 여기 있냐 이거야.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날이 분명한 거야.
참 성령 세례 성령. 여기에 내가요 꽂혀가지고 그날요 이 그 설교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밥 먹으러도 않고 그 예 뭐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원종수 권사님을 간증을 딱 했는데 언젠가 내가 원종수 권사님한테 내 그 권사님한테는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 간증 테이프를 하나 받은 거 카세트 테이프 찾아가지고요 차에다 딱 꽂아놓고 그걸 듣는데서 거기서 나 혼자 부흥회가 일어난 거야. 야 이 개새끼야. 원종수 권사는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랬는데 너는 서울대 가봤냐 이 개새끼야. 막 송영인다 보고 개새끼라고 그래. 아니요 안 가봤어요. 그래놓고요 미친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듣다가 지금 들어보면요 뭐 이런 거 갖고 내가 울었을까 얼마나 울었는지요. 막 아 울었어요 막.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 밥 먹으라고 데려왔다가 울고 앉았으니까요 그냥 들어왔어요. 거기서 나 혼자 은혜를 다 받은 거야. 그래놓고 그 승부점이 뭐냐, 내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때까지 내가 방언 못했거든. 내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방언을 받으리. 오늘 밤에 방언 못 받으면 다 나와. 방언도 못 받아가지고 말이야 아직까지. 아니 천하의 사랑제일교회 다니면서 은사의 왕이 정강훈 목사님이잖아. 하도 좋은 말씀을 하도 많이 기꾼욕으로만 들어가지고 영양욕 과대증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응? 하도 좋은 걸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요 과유불급이라고 항상 넘치는 게 문제거든. 우리 목사님이요 좋은 말씀을 다 세례 먹여가지고 여러분 지금요 다 비대증이 걸리고 과대증이 걸려가지고 엥 하고 있거든. 안 돼. 오늘 저녁에 성령 받자고. 내가 받은 성령 받아야 돼. 응? 그래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방언이 떨어졌어요. 사모한자에게 임하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 오전까지 집회하고 그 다음 주에 곡성 다니엘에 집회가 성령이 났다는 그 다음 주에 막바로 잡혔어. 우리 목사님은 성령이 뻗치면 막바로 밀고 넘어가 버리잖아 그냥. 성령이 역사니까.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고 곡성 다니엘 가가지고 승부가 나버렸다니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요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언자의 말을 듣는 건 인간의 힘이 안 돼. 참.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도 누구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 말하게 하신 분도 누구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듣는 거는 또 뭐예요? 듣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성령 못 받으면 이런 말씀 못 들어. 빨리 끝내 이 새끼야. 다 들은 얘기야. 뭘 말이 많아 이 새끼. 이렇게만 하고 앉았다고 지금. 다 알고 있는 걸 왜 떠들어 이 자식아. 이렇게 하거든. 안 돼. 나는 10시 반까지 할 거예요. 또 10시 반까지면 또 조나단 목사님한테 한국테인 맞을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한장군이. 자 어쨌든 간에 성령 받아야 돼. 성령.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다른 때는 가서 외쳐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데 성령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대언자 가서 얘기했더니요 말을 닦는 거예요. 첫 번째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요거는 이미 설교 다 했죠. 위치란 말이에요. 위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이요. 너 돌아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도 안 들어 처먹던 인간들이 이야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냥 가서요 알겠습니다 탁 탁 가서 너는 병장으로 가 임마. 알겠습니다 너는 1등병으로 가. 딱 가는 거예요. 너는 집사해. 그러면 이게 뭐냐 잘 들어봐요. 여기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소리를 육신의 귀로는 다 들려.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뭔 말인지 다 들려. 그런데 이 대언자가 하는 말
뭐요? 우리 심령 속으로 들리는 이 말, 말씀, 이걸 레마라 그러거든, 레마. 레마로 임하는 말씀은 절대 인간의 이성으로는 못 듣는 거야. 들어도요, 순종 안 해. 성령이 내 속에서 이 감동감화 역사해 줄 때 이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야. 지금까지 안 움직였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제자로 딱 들어가. 그런데 말이 많아, 말이 많아. 내가요, 조직국장이요, 조지능국장이요. 조지능국장. 말이 많아요, 말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말이 많아, 말이 많아.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 자유마을 조직하기 위해서 254개 선거구별로 실행위원장, 당협위원장을 다 세워놓고 플러스 옆에 또 실행위원장을 1000명도 세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2호사는 임명직이고 여기는 승급제예요. 그럼 임명직은 자격과 자격 기준이 있어, 자격 기준이. 그러나 12명의 동대표 12에서 144명은 다 세워야 돼. 임명직도 그렇고. 그러나 승급직은요, 집사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되고, 병신도도 실행위원장 할 수 있어. 뭐만 하면? 12, 144명만 세우면 누구든지 실행위원장 할 수 있다고. 다 TO를 열어놨잖아, 지금. 그래도 또요, 말이 많어, 말이 많어, 말이 많어. 근데 지금은요, 많이 정착이 됐어요. 아주 정착이 됐어요. 성령이 뭔 일을 하고 있어. 우리 대국본을 통해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대언자가 성령으로 예언을 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말씀을 들으니까 순종하는 거야. 자, 무덤에서는 왜 기어 들어갔어요? 무덤에 왜 기어 들어갔어요? 불순종해서. 그럼 무덤에서 나오는 원리는 뭐예요? 간단하잖아.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순종이 마음대로 되나요? 순종은 아무나 하나.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성령이 강타해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청교도에 와서도요, 이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에서 달라지는 거야. 그냥 목회의 자료, 설교의 자료로 듣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말씀에 딱 걸린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내 신을 내가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성령님, 말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 그러면 듣고 순종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요. 성령 못 받으면요, 절대 순종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왜 강화문에 안 기어 나오냐? 왜 그러겠어요? 내가 답을 가르쳐 줬잖아. 뭐 때문에? 뭐 땀시? 어? 뭐 땀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개인을 회복시킬 때는요, 반드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요. 아멘. 여기가 성령 운동의 메카란 말이야. 아멘이요? 성령 운동의 메카가 사랑길교란 말이야.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를 회복시킬 때는요, 보세요. 그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게 어디 예언이요? 요엘서의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오순절 성령 부어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인류의 복음의 역사가 회복이 되잖아요.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흘러오다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 성령 세례는 단회여 연속이여? 단회라는 사람은 가. 아니, 가지 마. 오늘 여기서 제대로 배워서 성령 받으면 돼. 아, 우리는 쫓아내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단어예요, 연속이요. 연속. 연속이라고. 자, 그래서 수 없는 세기를 떠나서 자, 20세기 1902년부터 1904년 여러분들이 지금 구호지요? 뭐예요? 영국 웨일즈에 일어났던 성령의 운동이야. 그때 영국이 완전히 왕패돼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웨일즈에 성령 부었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10만 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보세요. 누가 성령 세례를 다녀라 그래? 하나님은 시대를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사람을 일으킬 때 뭘 부어주신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세례가 강타해야 된다고. 2층도 아멘. 그리고 나서 1906년도에 어디에요? 바로 아주사의 불이야, 아주사의 불. 이야, 이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미국이 황폐됐을 때 바로 이 아주사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단 말이야. 강타해버려서 강타해버려. 그래가지고 전 미국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건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왜 부어주신다? 그 시대를 회복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그리고 이어서 1907년 평양 장례현 교회 성령의 불이 강타잖아요. 누가 다녀라 그래, 누가 다녀라 그래. 그리고 그 불이 어디요? 바로 2000년도에 저 화성 남서울 기도원에 또 임했어요. 누가 다녀라 그러냐고. 누가? 어? 그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성령 받으라고? 성령 세례는 연속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그 시대를 회복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때는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 내가 내 신을 그들 속에 두어.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읽어봐. 이제 끝까지 시작. 내가 또 시작. 뭐하고? 살게 하고. 자, 이제 끝났어. 설교 끝났어요.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두니까 뭐가 된다?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른 데 가서 뻘짓 하지 말고 성령 받으면 살아난다니까. 성령이 강타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 뭘 다른 걸 자꾸 찾아. 뭘 다른 걸. 아니 무덤에서 나오는 원리가 나와 있잖아. 뭘 헛소리하고 자꾸 난리여. 헛소리하고.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내가 또 내 신을 너희들 속에 두어 살게 하고. 어느 시대든지,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든지 초대교회든지 웨일즈든지 아주사든지 장대형이든지 모든 시대마다 회복의 역사, 사는 역사. 이거 사는 걸 회복이라 그래. 이 사는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자리로 돌아가서 자리로 자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힘줄의 역사. 힘줄의 역사. 힘줄에 와서 붙어라. 대언자가 했더니요 뭐냐, 이거는 연대의식이에요. 연대의식. 한번 따라해. 연대의식. 이게 뭐예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강화문의 연합 대회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모이라고 해도, 예언을 해도, 예언자가 말해도 안 들어 처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언자가요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성령으로 들으니까 뭐예요? 이리 오세요. 오늘은 강화문에서 모이세요. 교보문고 앞에서 모이세요. 그러니까 다 모이는 거야. 오늘은 시청 앞에서 모이세요. 시청 앞에 다 모이는 거야.
이렇게 예언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착착착착착착 모이는 거야. 이것을 연대의식이라 그래. 이게 연합운동이란 말이야. 연합운동. 자, 누가 이렇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딱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하나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딱 연합을 해서 단합을 딱 해버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갈 때 바벨론 왕에게 무슨 마음을 줬다? 선한 마음을 줬다 그랬어요. 선한 마음을 줬다 그래서 선한 마음. 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반 인간의 역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대의식, 바로 하나로 딱 뭉쳐버리니까 뭐가 돼요?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긴 거야. 두려움. 누구에게 두려움이 생겨요? 바벨론 왕에게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야. 이거는 일반 역사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기록이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깨달아졌으면 아멘. 자,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에게 선한 마음을 줬다는 것은 뭐냐? 두려운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자, 지금까지는 바벨론 왕이요, 콧노래를 불렀어요. 왜 콧노래를 불렀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 놓으니까요. 이 새끼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갖고도 싸워. 나는 전라민국이여. 나는 갱상도여. 뭔 소리 하고 있어, 시방. 이래가면서 여기 와서도 또 싸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두 동강을 내버렸어.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눴다가 그래도 불순종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 아수르에다가 뭐예요? 붙여가지고 나라가 절단났어요. 그러고 끌려갔다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어. 그러면 아수르 바벨론은 뭐냐? 같은 나라요. 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뭐예요?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 나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두 나라를 잡아다가 여기서 하나를 만든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갖다 잡아다 놨으면 싸워야 돼, 싸우지 말아야 돼? 세상에 만주벌판에 가서도 싸워. 뭘로 싸워요? 나는 전라도인디? 나는 혜택 것만 심는디? 무슨 소린겨? 나는 롯데 것만 심습니다. 나는 갱상도라 얘. 이래가지고 세상에 여기서 또 싸우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놈이 나여. 나는 한겨레만 봤어. 국민일보를 개뿌리고, 어? 한겨레만 봤고, 그 다음에 뭐만 씹었다고? 혜택금만 씹었어. 뭘 내가 롯데금을 씹어. 롯데금 맛대가리 없어. 안 씹어. 이랬대, 이래. 아이고. 지금도 이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따고 짓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 희한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냐고. 말 안 들어. 그러니까요, 바벨론 왕이요, 콧노래를 불린 거요. 요 새끼들은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싸워버려. 그러니까 뭐요, 참기름에다가 밥 비벼놓으면 밥풀떼기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미끌미끌해. 다 따로 떨어댕기죠. 이 새끼는 뭐 하나만 던져놓으면 그냥 하이나 새끼들처럼 싸움박질하니까 절대 연합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 벌써 이 어떻게 다룰지를 알고 있는 거야. 원수마귀 사단이 주사파가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 거를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다고. 꼭 콩고물에다가 밥 비벼놓으면요, 어?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콩가리 빠다놓으면 거기다 밥 비벼 먹었거든. 그러면 밥태기가 붙어요, 안 붙어? 안 붙어. 다 제각각 떨어들어 댕겨. 꼭 이런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요, 그냥요, 능수야 버드는 헝.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는 일을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에스겔이가요 성령으로 가서 대언을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성령이 임하여 그 말을 들으니까 뭐가 됐어요? 연대의식이요. 하나로 딸똥 뭉친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두려워 시작한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겼냐? 바벨론 제국도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세웠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야. 그래서 늘 이제 방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가 우리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면 안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연합을 뚫뚫해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버리면 뒤에서 쳐버리고 앞에서 치면 우리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뒤통수에다가 놔두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야! 니들 빨리 돌아가. 여기 있지 마, 빨리 돌아가.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한번 따라해. 4대 예언을 듣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덤에서 나와 군대가 되려면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몇 대 예언을 들어야 돼? 4대 예언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자가 예언해도 들을 기가 없으면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기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요, 성령. 그러니까 오늘 밤에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세게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딱 마치려고 그래. 마치고 찬양 하나 하고 오늘요 기도 세게 하고 성령 받고 오늘 사랑줄기 문제를 오늘 밤에 다 풀어버리자고. 에이, 바쁘다고 또 빨리 끝내야 된다고. 목사님 지하철 시간 다 필요 없어. 여기서 자. 우리 옛날에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성령 받을 때는 부산 감림산 기도원에요 잘 데가 없어갖고 밖에 고추 말리는 비닐하우스에서요 파란 담요 한 장 준 거 그거 덮고 그러고 매운서 재치기 다 하면서 잤다고. 뭐 우리가 그냥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지금요. 아이고,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자, 결국 무덤에서 나오는 원리는 뭐예요?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보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면 듣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 성령님이요, 성령님. 그러므로 오늘 대언자의 말을 들어서 뼈들아 힘주라, 살과 가지와 생기야, 이 4대 예언도 결국 들을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의 역사랍니다. 잘 들어. 하나님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킬 때는 뭐 한다고요? 성령을 붓는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 받으라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는데 오늘 정말 성령을 세게 받고 싶다. 딱 나와서 다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오늘 사랑스럽게 모든 문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다 무덤에서 나와서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성령 받으라.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나는 성 은사 받아요.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할렐루야. 나는 은사 받아. 할렐루야. 은사 받아. 능력 받아요. 능력 받아.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 능력 받아. 예수님에게 쉬어버리. 나는
성령 받아요.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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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에 저희들이 무덤에서 나와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태연자의 말을 듣고 아버지 순종하지 않은 걸 회개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들을 힘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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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의 성령님 이 밤에 저희들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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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여 강타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드라파 임하였던 주의 성령님, 동일한 바람으로 동일한 불로 주여 이 가운데 역사여 주시오. 아버지 각 심령 가운데 역사여 주시오. 이셔카르와 이셔라와 월라카라와 이셔라와라 카라와스 켈레스 이셔라와라 카라와이 셔라와라 카라와스 카라 월라 셔라와 켈레스 카라와이 셔라 월라스 카라와이 셔라와 켈레스 월라 카라와이 셔라와라 카라와스 카라와이 이셔라와라 카라와이 셔라와 켈레 주여 아버지 위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 마주사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 아버지 장대음교에 떨어졌던 성령, 아버지 아버지 이 밤에는 아버지 이 자리에 주여 역사여 주세요. 아버지여 강타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여 성령 운동에 오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주여 아버지 성령의 불로 역사여 주세요. 다시 한번 강타여 주시옵소서. 월라 카라와이 샤라와 케레스 이카라와이 샤라와 카라와이 샤라와 케레 월라 샤라와라 카라와사 카라와이 샤라와 케레스. 아버지 사모여 이 시간 저희들이 엎드립니다.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대언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아버지 우리도 한번 무덤에서 나와 아버지여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누구로 되지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신성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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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불로 성령의 불로 되는 일을 샤오니 주여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워라카라와이 샬라와 케레스 이셔라와라 카라와이 샬라와 케레스 워라 샬라와 카라와이 샬라와 케레스 워라 카라와이 샬라와 카라와이 샬라와 케레스 이카라와이 샬라와 카라와이 샬라와 카라와스 워라 샬라와 카라와이 샬라와 케레스. 아버지 우리 청강 목사님이 말했던 주의 성령,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 부어줬던 아버지 큰 은사가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자리에 증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와라카라와이 샤라와 케레스 이샤라와 카라와이 샤라와 카라와이 와라카라와이 샤라와 카라와이 샤라와 케레스 월라카라와이 샬라와 라카라와이 샬라와 케레스 월라이 샬라와 라카라와이 샬라와 카라와 월라이 샬라와 카라와이 샬라와 케레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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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이여 강타여 아버지여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 강타여 주세요. 아버지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시오. 주 예수님 이 시간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영력을 부어주세요. 불을 부어주세요. 믿습니다.
주시오. 성령이 불러 강타해 주시오. 워카라와이 샬라와 캐리스 이카라와이 샬라와 카라와이 샬라와 카라와 돌랄라 카라와이 샬라와 캐리스. 아버지 아버지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다락 뻥이 되어야 주시옵소서.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불로 동일한 바람으로 동일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성령 워라 카라와이 샬라와 이카라와이 샬라와 카라와이 샬라 월라 카라와이 샬라 월라 카라와스 월라이 샬라 월라 카라와이 샬라 월라 카라와스 월라 샬라 월라 카라와이 샬라 월라 카라와스.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우리 청강우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7배나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시대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한 시대를 깨워오시고 아버지 한 시대를 일으키신 주여 모든 영광은 주님 앞에 돌려오니 주여 모든 축복과 모든 권세와 모든 아버지 축복은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주여 아버지 부어주시고 역사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받은 은혜를 아버지 시간 미천한 용이 나누기를 원하 성령이여 아버지 역사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도 손대지 못하도록 주여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성령만 성령만 성령만이 주여 역사여 주소. 워라 샤라와 켈레 카라와 샤라와 카라 워라 카라와 샤라와 켈레스 주여 아버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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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소.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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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불려 아버지 시간 역사여 주소. 워라 샤라와 카라와 샤라와 켈레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믿고 구하오니 아버지 역사야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